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4년차 부부이고 5살과 6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동안 와이프와 서로 큰 소리 나온 적 없고 불만도 없지는 않았지만 나름 잘 조율하며 살아왔습니다. 금술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처제와 3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 솔직히 저한테는 과분한 여자입니다. 제 꿈이 화목하고 북적이는 가정을 꾸리는 거였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해준 와이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첫 직장에서 첫눈에 반해서 1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겨우 마음 얻어내고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와이프에게 늦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신경 쓰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졸업식이나 기타 학부모나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에 장인장모님 대신 와이프가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체가 학교에서 따돌림 비슷한 걸 꽤 오랫동안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저에게 처제가 대학 갈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살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앞서 말했듯 저는 집은 북적한 게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처가가 시골이고 장인장모님 연세도 연세이니만큼 교육이며 인프라며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에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처제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성격도 좋고 부침성도 있고 또 어른들이랑 자라서 그런지 예의도 바르고 그랬습니다. 제 큰아이도 처제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고요. 저희가 정말 바쁠 때 애도 봐주고 가사일도 거들어서 내심 미안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많이 챙겨주고 혹시나 불편한 건 없는지도 물어보고 신경 정말 많이 썼습니다. 내가 첫사랑에 성공만 했어도 너만한 딸이 있었을 거다 농담하며 처제를 큰딸 삼아 잘 지냈습니다. 근데 처제에게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가 농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와이프 동생으로만 알았던 처제가 사실은 와이프가 어릴 때 낳았던 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장인장모님 호적에 올려서 자매로 살았던 거고 저는 연애기간 포함 7년을 깜쪽같이 속고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설에 처가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째가 계획하고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와이프는 직장 커리어 문제로 아이는 한 명만 낳고 싶어 했는데 얼떨결에 둘째를 임신하고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낳은 이후 혹시라도 또 셋째까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정관 수술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과 술 한잔 하다가 정관 수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관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얘기를 듣던 장인어른께서 정관 수술 그거 해도 아무 상관없다. 나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빼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팔팔하다라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에이 그래도 처제 태어난 거 보면 정관 수술에도 임신할 가능성은 있단 거네요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때 장인어른 표정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차 싶다고 해야 되나 뭔가 몹시 당황하신 표정이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허둥지둥 화제를 돌리시더니 일찍 들어가시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뭔가 모르게 장인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게 평소랑은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처가 가족들의 위화감이나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조각이 맞춰지면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 다음에 와이를 넌지시 떠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처제는 외탁한 것 같지 않은데 장인어른도 안 닮았다 이런 식으로 떠보면서 와이프 표정을 보니 뭔가 있긴 있구나 싶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않냐고 나도 어느 정도 알고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다. 처제 손잡고 같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처제가 뭔 죄인가 싶어서 당신한테 먼저 말하는 거다 하니까 처음에는 펄쩍 뛰더니 한참 있다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리고 철없을 때 과외해주던 오빠랑 만났었는데 6개월 넘도록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원래 생리도 들쭉날쭉하고 배도 안 나와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애를 지우기 너무 늦은 시기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던 그 남자는 군대 간 후에 연락이 싹 끊겨버리고 어찌저찌 방학에 맞춰서 출산을 하게 됐고 아이를 부모님 호적에 올려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구구절절 사연이 더 많기는 한데 다 적기는 그렇고 또 와이프가 딱하기도 하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다 싶은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속여온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뢰도 깨진 것 같고 솔직히 앞으로 처가 식구들도 예전처럼 못 대할 것 같고 제가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처제도 이전과는 다르게 곱게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이래서 평생 혼자 살려고 했었는데 남자라고는 다신 쳐다도 안 보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 꼬신 게 저 아니냐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집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혼을 하면 애들은 또 어쩌고 재산이며 뭐며 한편으로는 와이프가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밉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와이프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썰레 동화.